소스가 들어간 샌드위치고 이거는 에그 샌드위치라고 하시네. 어때? 맛있어? 응. 빵이 맛있는 거 같아. 저희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어. 지금 10시에 딱 맞춰왔더니 브런치는 11시부터 주말에 온다고 하고 샌드위치만 된다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시나몬 빵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빵을 다 직접 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쿠고라는 카페입니다. 말차 귀한 까눌레를 타고 있고 디디백도 팔고 있어요. 이 옆으로 가면 옷도 팔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온 곳입니다. 소스들을 팔고 있고 아주 싱싱해 보이는 연어도 이렇게 있고 아마 평상시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서 고기들을 다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메뉴는 이렇게 해산물 요리들을 팔고 있습니다. 연어 타타키를 시켰고 그리고 이거는 뭐였더라? 코드 대구튀김.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맹인 디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피쉬 칩스고 저거는 피쉬 그라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맛있고 엄청 좋은데? 처음 먹어보니 맛있네. 이거 맛있게 먹어봐.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약간 다르다. 오. 근데 이거 무슨 빵으로 할래? 한 번만 더. 대박다. 간다. 한 대 만져라. 내가 빨간 거 다 명중시킨다 이제.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 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하나도 장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한가해요. 사람이 없고 차도 없고. 더블샷으로 해서 엄청 진하네. 이거는 플로럴 테이스트가 나는 필터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에어로 프레스로 나오는 필터 커피고 맛있을까요? 맛있고 맛있어? 원두를 잘 골랐니? 아, 우와.
필터가 있어. 미쳤다 미쳤어. 우와. 여기는 오슬로의 푸드코트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쾌적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뭐 먹을 거야 우리? 오, 진짜 싱싱하다. 때깔이 아예 달라? 때깔이 아예 다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크고,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는데 아마 점심시간 피크타임이 오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킨 건 해산물집에서 포케볼을 시키고 더블 치즈버거를 시켰어요.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오슬로는 인구가 서울시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서 엄청 차도 없고 사람도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곳이라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슬로를 오신다면 물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음식은 사서 방언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식당에서 먹으면 4개를 만약에 시킨다 그럼 한 8에서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메인 디시를 두 개를 시키면 기본, 그러니까 한 그릇당 거의 뭐 2만 5천 원 상당이라고 보면 돼서, 두 그릇을 시키면 한 5, 6만 원 정도? 그래서 어제 먹은 레스토랑에서 스타터로 작은 거 두 개, 메인을 두 개 이렇게 먹으니까 10만 원 나왔고, 푸드코트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빵 두 개 사니까 한 12,000 원 정도 나와서 조금 비쌉니다, 비싸게. 그래도 음식은 맛이 있었어요. 만약에 오슬로를 온다면 추천드리는 여행 방식은 차를 타고 좀 더 대자연을 보러 가서 뭐 사우나를 하거나 뭐 오로라를 보거나 그런 식의 여행을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싼 물가 때문에 중고시장, 중고 이런 빈티지 샵에 가면 의외였던 게 그 키친용품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릇도 팔고, 정말 쓰다가 버릴 법한 막 계란 뒤집개 그런 것도 중고로 팔고 있더라고요. 새 거를 사는 것보다 중고에 사는 게 되게 합리적으로 과소비하지 않고 절약을 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세븐일레븐에 왔는데 세븐일레븐에서 포케가 46%네요 그러면은 양은 뭐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 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 뭐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방 안에서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도보로도 모든 곳을 다 걸어다닐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야 된다면 사람들이나 차가 많지 않아서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타기 적합한 것 같아요. 술을 파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주말에는 이렇게 아예 못 마시게 잡을수로 잠가놓고, 이게 아마 평일에서 가능한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나는 안 먹어도 돼. 이거 하나 먹어. 계산했다고? 아니, 난 안 먹는다니까. 이것도 사야 되는데. 스타킹? 내가 살게. 저거 싼 거야.
시간도 참. 맵 보고 가자. 아, 이렇게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니까 이걸 한 바퀴 다 돌까?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거 또 하나 뭐 있으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가자. 어때? 어디 갔어? 말하고 있는데 가면 어떡해? 아, 진짜. 아니, 사람들이 가는 거 정상인데 쳐들어갔지. 나도 하나 꺼내줘. 공짜리 콜라를 엄청 얻었어요. 저 가져야 되나? 됐어. 됐구나. 오늘 마지막 날짜는 슈아르마 플레이트랑 팔라펠 랩을 주문하니까 318 엔오케이 하나로 4만원 정도 나왔어요. 저 마지막 소감이 어때요? 별일당합니다. I looking forward to the Stockholm Copenhagen. 기대한다고. 오빠 지금 되게 못생기게 나온다. I can't wait. 아무래도. I can't wait to visit Copenhagen and Stockholm. 팔라펠 랩이 등장. 치즈가 들어간 플레이트. 치즈 어디 있지? 이 하얀 게 치즈인 것 같습니다. 맛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 계산 내야지. 최대한? 이게 그럼 지금 세 장? 됐어, 끝까지.